아, 맞다. 아, 빨래를 내고 안 걷었네. 아유. 히히히히, 먹다. 아, 왜 그래? 주말인데 비켜, 비켜. 오, 역시 아빠야. 엄마 하나 꼬시는 재주 하나 좋단 말이야. 천재적이야. 히히히히, 니야 너도 일로 먹다. 어, 아빠 오늘은 주말인데 저랑 놀아요. 그래 아들, 오늘은 뭐하고 놀아줄까? 어, 오늘은 제가 회사원 상황극 놀이를 준비했어요. 그래 그래, 모처럼 쉬는 날인데 그 상황극 받아들여주지. 네, 아빠 역할은 평범한 아저씨 역할인데 매일 아침 급하게 일어나서 가기 싫은 회사에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부장님한테 혼날까봐 눈치 보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제 서류가 잘못되어서 부장님한테 따로 불러 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속마음으론 언젠간 이 회사 때려치우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회사를 때려치우기엔 집 대출금이 35년 남아서 회사를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텨가는 현실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힘이 들어 회사가 끝나고 술 한잔하고 술취한테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 눈치나 보는 그런 평범한 술 좋아하는 아저씨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너는 뭐 하는데? 저는 부장님이야. 모처럼 주말인데 그 놀이나 하지 말자 리아야. 뭔가 내 이야기 같잖아. 맞아요. 아빠 보고 생각한 스토리예요. 별로야. 리아야 그냥 주말인데 편안하게 누워서 TV나 보자. 재밌는 만화 영화나 보는 거야. 알겠지? 네, 좋은데요. 인기 보이그룹 빅소가 컴백을 앞두고 갑자기 멤버 중 한 명인 크리스틴이 멤버를 탈퇴했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팬들은 의문을. 요즘 가수인가 봐? 아, 요르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그냥 다른 거 봐요. 아빠, 아빠! 주말인데 저랑 빅소놀이에요. 빅소놀이? 그건 뭔데? 한 명씩 빅소 멤버를 담당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도 추는 놀이죠. 또 시작이다.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응? 아이, 저 놀이는 너무 오글거려서 미치게 해요, 사람을. 됐고, 아빠는 메인 보컬인 서주연 역할 하고, 오빠는 민주 역할에 난 팬 할게. 아, 그럼 난 그냥 크리스틴 할게. 난 탈퇴할게. 안녕. 뭐? 난 탈퇴한다고, 크리스틴. 아, 크리스틴은 탈퇴 안 해. 난 탈퇴. 야, 리아야, 진짜 탈퇴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크리스틴 오빠가. 리아야, 여보? 부자끼리 아주 주말에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딸내미나 울리고 뭐 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둘이 저기 전자마트에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와. 알았어. 요즘 집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 여기 30만원도 줄 테니까 가서 공기청정기 좀 사와. 30만원? 아빠, 30만원이면 좀 남은 돈은 우리가 써도 되지 않을까요? 안 남아! 딱 맞춰서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돈으로 허튼 짓 하면 둘 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럼 다녀올게. 네. 공기청정기가 어딨다? 아빠, 여기로. 여기 플스 세븐이 있어요. 최신형 게임기라고요. 이야, 이게 벌써 나왔다고? 아빠, 이거 보니까 15만원밖에 안 하는 거 있죠? 엄마가 준 돈으로 사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너 엄마 못 들었어? 허튼 짓 하면 우리 둘 다 꽥 하는 거야. 아이, 아빠, 요즘에 공기청정기 싼 거 많아요. 이거 사고 15만원짜리 공기청정기로 사면 되죠. 하지만... 아이, 아빠, 주말에 이제 TV 말고 게임기 하면서 같이 노는 거예요.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고 막 웅장해지지 않나요? 리아야, 그렇게 그래도 게임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돼. 엄마와의 약속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란다? 남자가 되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 심부름을 해야 되는 법.
엄마가 이거 샀으면 얼마나 속상해하시겠니? 어? 우리 좀 철 좀 드자, 철 좀! 이거 하나 주세요. 드디어 나도 풀스 세븐이 생겼어. 마음껏 집에서 게임할 수 있다고. 그치 리아야? 아유 아빠 진짜 너무 철이 없으시다니까. 너도 좋으면서 이제 15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사면 되는 거야. 최대한 30만원짜리처럼 보이는 걸로. 좋아요 가요. 이건 50만원? 오 이건 30만원? 오 10만원대는 어딨지? 저기요 혹시 계세요 직원분? 네. 아 네네네 혹시 공기청정기 10만원짜리 제품은 없나요? 10만원짜리 공기청정기요? 네. 아 물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빠 이건 30만원짜리처럼 안 보여요. 들키고 말 거라고요. 큰일이구만. 더 큰 제품을 찾으시나 봐요 샤님. 아 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러면 저기 매장 앞에 돌려돌려 돌림판 이벤트 중이거든요. 만원당 한 판인데 최신형 공기청정기를 잘하면 얻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오 이건 기회야. 리아야 계속 수건이랑 휴지밖에 안 걸렸어. 큰일이야. 안 되겠다. 내가 공기청정기 꼭 뽑을게. 저 확률이 저기 조조하긴 한데 이 정도면은 한 솔직히 30만원이라도 믿겠잖아. 오, 아저씨 아빠 이제 그만 돈 다 잃어요. 아니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여기 3만원이요 3만원 빨리 돌려주세요. 네? 돌려 돌려 돌림판. 수건 축하드립니다. 수건 나오셨습니다. 아 리아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어. 안되겠다. 아까 그 3플스 7 있지? 그거 환불하자. 이거요? 그래. 아빠 그거 환불해서 어? 저거 빨리 따야지. 공기청정기. 여기요. 이거 걸고 에. 게임 한판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돌려 돌려 돌림판. 아빠 저희 이제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엄마한테 걸리면 우린 그냥 묵사발이 돼버릴 거예요. 리아야 걱정하지 마렴. 자 나 다 아빠한테 생각 있단다. 자 리아야 아빠의 얼굴을 가격하렴. 돈을 지키려다가 강도랑 싸우다가 돈을 뺏겼자고 하자구나. 역시 아빠는 지구상 최고의 노답이에요. 그럼 잠시만요. 그냥 때리면 멍이 안 들 거니까 망치를 준비했어요. 그래 그래. 자 이 눈 쪽을 힘껏 내려치거라. 아빠 저도 때려주세요. 아니 너 왜? 아빠만 맞았다고 하면 의심할지 몰라요. 엄마는 눈치 백단이잖아요. 그건 그래. 어쩔 수 없지. 자 잠시만. 자 딱대.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야 리아야 진짜 엄마가 의심할지도 몰라. 자 때릴게. 리아야 네? 이 정도면 엄마도 눈치 못 채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굴럭굴럭 CPU 굴럭굴럭. 아빠 오빠 얼굴 꼴이 왜 그래? 여보 미안해.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그게 말이야. 뺏겼어요. 갑자기 덩치큰 한 명이 저희를 불러서 돈을 뺏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저항을 해보았지만 엄청 힘이 강해서 얼굴을 짜부당했어요. 여보 미안해. 공기청정기를 사오지 못했어. 뭐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빨리 따라와요 두 사람 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요? 경찰서!
어, 아빠! 일이 너무 커지는데요! 어쩔 수 없어, 빨리 따라가! 그러니까 18시경 마트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돈을 뺏으려고 하자 몸싸움을 하고 돈을 일방적으로 뺏겼단 말씀이시죠? 네네. 얼굴은 보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여기 도화지에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생각 안 나는데.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뭐라도 써봐요, 여보. 잠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았어. 내가 그럼 대충 그려볼게. 그러니까 여기에 코 옆에 이렇게 왕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아빠,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코가 막 그 주먹만해. 있는 사람을 그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자기 사람 잡으면 어떡해. 그것도 맞네요. 아빠 오줬다니. 경찰 아저씨 꼭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콩밥 좀 먹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충성. 아빠, 어쨌든 걸리진 않겠죠? 그래, 우린 돈을 뺏긴 거야. 범인 몽타주를 왕점을 두 개나 그렸으니까 그런 얼굴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러니까 우린 절대 안 걸려. 역시 아빠는 천재야. 뭐? 범인이 잡혔다고요? 여보! 범인 잡혔다! 빨리 경찰서 가자, 여보! 전 아니라고요. 전 사람 때린 적도 없고 돈도 안 훔쳤어요. 쟤 재밌대지 마! 어제 18시경이 뭐했어? 응? 어제 때리고 돈을 훔친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억울해. 리아야. 그 옆에 왕점 두 개가 진짜 존재하고 있었어. 아빠 이제 어쩔 거야? 생사람 잡았잖아. 에? 오셨군요. 저 사람이 맞죠? 그러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저런 왕점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저 사람이 확실한데 증거가 없네요. 자백할 때까지 취조할 테니 다음에 다시 서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성. 네. 어쩔 거예요. 아빠가 생사람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쩌지? 그러니까 몽타주를 왜 그렸어?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왕점이 코옆에 두 개면 콧구멍이 네 개야. 저게 인간이니? 그렇긴 해요. 얼굴이 어떻게 콧구멍이 네 개지? 물고기도 물고기보다 많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돈 30만 원 쓴 거 감추려다가 일 커졌잖아.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30만 원 그냥 쓰면 됐는데. 뭐라고요? 돈은 아들, 여보 둘이 다 쓰고 그 사람은 선량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네네. 자기들이 돈을 쓰고 숨기려고 허위로 신고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사람은 아무런 범인도 아니에요. 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좀 똑바로 안 들어? 정말. 아들, 여보.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갈 뻔했잖아. 이거 엄청 큰 범죄인 거 알고 있지? 경찰관님들이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준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이지. 빨리 반성하고 있어. 손 들어!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크리스티 오빠가 될 게 있을 리 없어!